음악이 흐르면 추워죽겠는데 우리 김사장이랑 지금 제가 막걸리를 한잔하고 아까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. 너 그거 컨텐츠를 한 두세 개 올리고 나니까 구매된 그렇지. 일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아이고 왜 안 하시냐고 이거 하면 뭐 1억 쉽게 버는데 아니 뭐 그런 선생님들이 있지. 근데 난 네 일하는 거를 이렇게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. 1억 매출을 되게 쉽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1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을 때 뭔가 큰 대박이 날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. 근데 너는 잘 팔 때는 막 2억 가까이도 팔아봤고. 아니 네가 생각해봐. 1억을 네가 매출이 아니야. 네가 한 달에 해서 1억을 가졌다고 해보자. 순수 얘기? 어 네가. 그러면 얼마나 돈 많이 버는 거냐 그게. 아니 솔직히 1억이면 대박인 거지. 순수 1억이면 대박인 거지. 한 달에 1억이면은 거의 상위 전 세계 상위 한 진짜 5%, 3% 뭐 어떻게 될 거야 아무튼. 근데 그게 매출이잖아 매출. 그러니까. 매출과 순이익은 엄연히 다르단 말이지. 그거를 왜 그렇게 포장하는지 모르겠어. 그러면... 옛날에도 막 프로그램 있잖아 막 그런 거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그 프로그램을 얘네들도 뭐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괜히 막 월 매출 매덕 매출이란 게 당연히 높으면 좋을 수 있지. 좋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마진과 회전율이란 말이지. 그런 거를 뺀 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. 결과만 가지고. 그러니까. 네가 예를 들어 너가 월 매출 1억을 했어. 어. 근데 네가 투자한 금액이 2억이야. 그럼 너의 순 수익은 얼마가 되겠냐? 1억이 날라간 거 아니야. 마이너스 1억인 거 아니야. 마진만 따지면. 아니 그냥 마이너스 1억이라고 보면 돼. 그러니까 그 매출은 의미가 없어. 잘 되는 곳과 순 마진율이 좋은 곳에서 잘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매출이란 건 중요해. 내가 예를 들어서 너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2억도 매출 벌어보고 했지만 직원들 나눠주고 뭐 하다 보면은 내가 가져가는 건 적단 말이야. 모든 게. 그래서 나도 한편은 그렇게 생각해서 10억 매출 10억을 하고 매출 10억에 직원 한 20명 아니 마진율을 아예 그냥 2% 3% 하는 거야. 월 매출이 10억이야. 어. 근데 마진율이 3%야. 그러면은 2만 불? 2만 어. 잘 되면 2만 5천이야. 근데 괜찮잖아 그렇게 되면. 근데 네. 이런 사업이 어딨냐고 세상에. 없지. 없어. 자기 거 정말 잘 굴려서 하지 않는 이상. 어. 그리고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면 사실 그 본이 뭐냐면은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코스코야.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. 아니, 코스코는 2-3%만 남아도 걔네들 다 먹여 살리고 죽을 수 있어. 어. 근데 나는 그때 너 따라다니면서 8시간 동안 막 계속 그 베가스 짱벽 막 걸어다니고. 제일 웃긴 게 자기 노동비 생각을 안 해. 예를 들어 직원 2명이 있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 1억을 벌었다고 하자 매출이. 그러면은 내가 가져갈 돈이 없어요. 여기 있는 사람 2명 직업 그 봉급까지 줘버리면 내가 가져가는 건 없어. 그게 미국으로 따졌을 때 2023년 1월 기준으로 로스앤젤레스 미니멈이 15불 50이야. 1.1불 50이 올랐어. 내가 있던 애너하임 카운티에서. 하지만 내 상황도 힘들잖아 모든 게 다. 나는 1년 동안 적자를 계속 이끌어 갔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는다고 해서 불만이 생기잖아. 나한테 실질적으로 얘기했어. 그때 이제는 내가 직원을 끌고 갈 때가 아니다. 나는 언제까지 자선 사업을 해야 되냐. 내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1억을 벌든 뭘 벌든 내 회사에서 그 이하마켓이라는 회사에서 1억을 벌었을 때 내가 가져가는 돈이 중요할 거 아니야. 나도 사업가니까. 근데 아니, 나는 살자고 하는 거. 나는 내 돈을 잡고 있다가 주고 있어. 내 회사는 굴러가는 거 같지만 굴러가는 거 아니지. 그거 굴러가려면 얼로 굴러가는 거. 낭 떨어지고 굴러가는 거. 그런 것만 그건 진짜. 매출이란 게 당연히 중요하지. 왜냐면은 그게 회사의 이윤이니.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척도지. 그렇게 사람들을 우롱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야. 너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넌 진짜 이쪽 분야에서 넌 진짜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. 왜냐면 가내승호부터 한 거잖아. 따지고 보면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밑바닥부터 단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까지 올라온 거잖아. 내가 오늘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1억, 이 1억이나 숫자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홀리게 할 수 있는 그 좀 숫자인 것 같아. 충분히. 그래서 그 유튜브 그 만든 새끼들이 보니까 1억 그런 거로 막 이용해가지고 막 한 것 같아. 월 매출 1억 이거는.
너가 봤을 때 가내 수고음 했을 때 너 뭐 혼자 했고 아무튼 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졌잖아.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거는 도저히 혼자서 못한다. 직원이 꼭 필요하다. 그게 얼마였던 것 같아? 그거는 상대적인 건데 왜냐면 모든 사업마다 마진율이 있을 거 아니야. 아.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진짜 모든 게 달라.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해외 직구로 연매출 1억 찍을 수 있어.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혼자 1인 기업을 하면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.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. 우리가 못 봤으니까. 내가 지금까지 이 미국에 살면서 내가 한국에다 보낸 물건들 생각을 해봤을 때 난 중국 쪽은 몰라.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을 겨냥하고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말이 안 되지. 1억을 혼자 판다는 게 1억을 혼자 팔 수 있어. 자기가 100원 가져갈 수도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1억을 팔았는데 들어간 돈이 9,995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100원 가져갈 수 있단 말이야. 그럼 간단한 거야. 그러면 그 시간 그 노력해서 100원 가져갈 거면 왜 아니야? 바보 아니야? 그럼. 그런 노하우가 돼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. 내가 바보 생활을 1년을 했는데 내가 그 뼈 빠지게 일하면서 직원들 봉급 주고 나는 마이너스 나는 기부 내가 나중에는 무슨 비영리 단체인 줄 알았어. 맨날 뭐 5,000불씩 이렇게 퍼주니까. 매출이란 거는 누구든 속일 수 있어. 10만원짜리 사서 8만원 팔 수도 있는 거야. 그런 거 재고 정리잖아. 그리고 재고라는 게 또 있잖아. 내가 갖고 있는 재고만 10만 불 될 거야 아마. 다 따져보면 더 돼 보이는데? 제발 그렇게 뭐 구매대행 쉽다 뭐 재고 정말 웃기는 소리지. 한두 개 할 때는 재미 볼 수 있어. 그게 제일 재밌을 때거든. 팔렸어! 와 해킹도 해볼까? 재밌어! 막 테이프 갑자기 찍찍 와 잘 붙는 거 같아 막 하면서 박스 막 하면 다음 박스 뭐 사지 막 하다 현타가 그때 오는 거구만. 정말 현타는 사업 확장됐을 때 와. 집에서 하면 뭐 렌트비가 되냐 뭐가 되냐. 직원이 있어 뭐가 있어. 와 직원들 밥값만 해도 장난 아니야. 딱 보니까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애들이 같지가 않고 다단계 느낌도 좀 나고 아니면 그 강의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 막 그런 느낌도 막 나는 거야. 아니 그 나는 가장 웃긴 게 그런 걸 안다 하면은 자기가 해야지 왜 그거를 소개하고 있을까. 그 사람들이 뭐 나는 종교적인 거 없죠. 걔네들이 예수냐 부처냐 뭐야 진짜 걔네들도 거기서 뭔가를 털어먹기 위해서 그런 게 문제인 거야. 실리 있게 해야 돼. 사업이란 거는 나도 어려운 것 같아. 나는 다시 사업이란 거 한다고 치고 까불었다가 다시 장사로 돌아온 기분이거든 지금. 아. 내가 이제 다시 1인 기업이 됐잖아.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. 그런데 배운 게 있어. 잘 된다고 했을 때 정말 까불지 않고 때일수록 더 아래를 봐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최대한 웅크리고 버티는 법을 배워야 돼. 왜 모든 기업마다 인사과라는 게 있겠어. 인사과 있지 회계 있지 그리고 법무 있지. 그러니까 이게 다 회사의 위기가 될 것 같은 거는 굉장히 큰 부서 이름으로 다 돼 있다고. 그 위기를 대응하는 그 팀이 있는 거죠. 근데 그거 나 혼자 다 했잖아. 그러면 이게 말만 회사지 뭐가 회사겠어. 나는 지금까지 사장으로서 굉장히 직원들을 위했다고 생각해. 물론 직원들은 아닐 수 있어. 하지만 나는 정말 그 사람들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. 근데 이번에 그분들이 미워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일을 겪고 느낀 거는 어차피 그분들 내 가족 아니야. 냉정하게 해야 돼. 나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 한 6, 7개월이 걸렸거든. 6개월 전에만 했어도 내가 세이브 되는 돈이 얼마였겠니.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나는 정말로 자질이 없지. 하지만 이번에 배웠으니까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야. 근데 이거 다음에 또 하잖아? 그러면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돼. 1억을 네가 팔았을 때 그 현실적인 너의 삶이 어땠어? 그럼 굉장히 바쁘지. 굉장히 정신없고 그리고 남는 게 거기서 얼마나가 되겠냐고. 1억을 혼자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로는 많으면은 2천만 원 번다고 치자고. 그럼 많은 돈이지.
근데 그러면은 일단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아 그거야만 뭐 오류를 해야지 이러고 팔겠지. 두 시간 자면 돼. 아니 네. 하루 말고 이틀에 한 번씩 두 시간씩 자고 하면은 혼자 있을 때 딱 해서 1년 하면은 이삼억 모이잖아. 그러면은 바로 삼성병원 가서 들어놓아야 돼. 그러면은 자 이렇게 또 생각해. 1억의 매출을 네가 혼자 있을 때 이틀 두 시간 자면서 그렇게 산다고 치. 그러면 한마디로 네가 좀 건강한 삶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할 거면 넌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. 필요하지. 근데 당연히. 그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잖아. 근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구매 대행을 하지 말고 자기 걸 해야 돼.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할 거면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매출이란 거보다는 나는 실리를 찾아야 된다고 봐. 자기가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의 마진을 생각해야 돼.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더 열심히 찾아야겠지. 그런 거에 시간을 보내야지. 남들이 다 하는 거?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. 손가락만 있으면.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주부님들이고 뭐고 다 한단 말이야. 내 모든 게 내 경쟁자야.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개를 팔았을 때 굉장히 행복할 거야. 우와 내가 가서 이거 딱 했는데 되네? 막 패킹 오 나가 막 해서 어 뭐 고맙습니다 빨리 받았어요 하면 아 얼마나 율라인 들어가서 이제 이걸 사게 된다고. 처음에는 뭐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뭐 3M 막 하고 막 홈디포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할 거라고. 근데 결론은 뭐냐, 그렇게 하다가 커지는 순간에는 그거를 견뎌낼 수 없어. 그런 힘을 가지려면은 돌아가는 구조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워. 쉽지 않아. 이게 잘 나가는 거야? 그러면 나만 사 이거? 아 뭐 영이든 순이든 뭐 씨발 철이든 다 산다고. 거기서 내가 이만큼 뽑아내려면 무슨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. 물론 하다 보니까 노하우는 있지. 근데 이거 내가 다 먹을 수 없잖아. 그쵸. 그게 한계라는 거야. 굉장히 어렵지. 하지만 노력과 꾸준함 앞에는 다 손 들어주게 돼 있어. 그거는 확실해. 얘네들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노력과 꾸준함. 꾸준함. 그러면은 사실 터질 수 있는 기회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꾸준함은. 나도 못해. 나도 어려워. 옛날엔 했어. 그게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으니까. 그런 꾸준함은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. 그 꾸준함으로 돌아오는 그 복리 이자 같은 그게 있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거를 진짜 그 꾸준함은 너와 진짜 나의 있다. 문제는 따지자면은 그게 운동이란 거였고. 그게 문제야. 돈 쪽이 아니라 운동이란 거. 나는 야구에 미쳤었으니까 지금도 계속 뭐라도 개발하려고 하죠. 나이가 먹고 발이 느려지고 하니까 뭐라도 더 하려고. 아침부터 빠따를 이러고 가고 뭐 하잖아. 내가 이런 노력을 그런데 쏟았어봐. 그럼 내가 지금 뭐 롤러라도 타고 다니겠지. 하지만 그걸로써 행복해질 수는 있잖아. 근데 내가 정말 영주권 그때 없고 막 힘들고 막 할 때 진짜 나는 블로그 하나 믿고 그걸로 열심히 했단 말이야. 그런 꾸준함에 결과라는 걸 나는 봤어. 정말 내 블로그에 하루에 두 개를 운영할 때 진짜 한 못해도 1500씩 들어왔어. 하루에 3000명씩 들어왔다. 나 정말 그때 이하마켓이 내가 봤을 때는 블로그 중에서 거의 꽤 유명한 블로그였어. 나 그때 너 좀 커, 너 잘 됐던 것 같아. 내 기억에도 그때 돈 처음에 용돈을 시작했다가 내 회사 봉급보다 더 많이. 네가 그 얘기했어. 회사 봉급보다 더 많이. 그러니까 벌었다고. 하면 돼. 근데 나는 그걸 하면서 블로그로 매출 뭐 몇 억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. 왜냐?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짜증나고 공부해야 되고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. 근데 그런 거를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봤나 하고. 분명히 그 쉽게 얘기하는 그 컨텐츠 보면은 유료 간이 뭐 이딴 게 딸려 있을 거야 분명히. 간이 파는 거 아니면은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. 무슨 다단계 같이 진짜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업자한테라도 넘겨야지. 그게 결론일지도 몰라. 걔네들도 유입을 원하는 거야. 하지만 나도 억울해. 진짜 싫어하거든. 나 블로그 가르쳤던 선생도 그랬어. 욕심 난다고 키워드를 많이 쓰지 말고 집중해서 두 개만 갖고 가라. 예를 들어 내가 폴로에 셔츠를 판다 그러면
보통 애들은 어그로를 끌려고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뭐 하면서 뭐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폴로 어쩌고 이게 아니라 폴로 랄프로넨 옥스퍼드 셔츠 세일 요 정도까지 그 키워드만 몇 개 갖고 가는 거지 그때도 블로그 할 때 보면은 진짜 키워드 주저주저 300개씩 쓴 애들도 있어 아래다가 그냥 붙여넣기로 그런 게 아니라 폴로 뭐가 왔어요 뭐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렇습니다 치수 어쩌고저쩌고 스몰 다다다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게 결국 그게 스마트 스토어로 발전한 거야 스마트 스토어 없었을 때 스토어팜이란 게 먼저 생겼지 걔네들 나는 그래서 그거에 적응하기 너무 쉬웠어 그 어뷰 중에 하나도 안 걸렸어 그거 쓸 때마다 왜냐면 나는 이미 그때 당시 네이버에 대한 구조를 다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자꾸 변하는 건 몰랐지 그것도 변해 그래서 나도 피해본 것도 많고 했지만 결론은 꾸준함과 노력이 있으면 안 될 건 없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마음 먹기는 힘들다 나는 지금도 맨날 생각을 해 이하와 함께 산책을 해야지 조깅을 해야지 아침에 꼭 그 얘기 생각을 하거든 못해 못해 마음만 먹어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내가 10번만 하면 20번이 됐고 30번이 됐고 365이 되고 하면은 내가 배가 나오겠냐 이제 속 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하도 행복하고 아무튼 그렇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맙다 야 진짜 내가 정말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너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마음이 지어진 것 같다 오케이